넌 겸손 따위는 절대 사절 안 해. 저 싸움 잘해요. 저 싸움 잘해요. 지금 이 구역에 주먹 1인자라고 말하는 거니? 이 구역 아마 니키가 1등일 거예요, 싸움으로. 뭐야? 괜찮아? 괜찮아. 아우 깜짝 놀랐네. 아 뭐 방금 날아다니는 거 못 봤어요? 너 보여줘. 보여줘. 아 정말 힘들겠다. 아 너 너무 힘들었어. 아 네. 야 6번 갈비뼈 나갔잖아. 네. 괜찮으세요? 아, 이건 나간 것 같은데 오늘 춤 못 출 것 같은데. 이건 싸움이 아니라 연기 1인자였구만. 오빠야, 아 좋아, 오빠야, 아 축하해. 그동안 우리의 가을 감성을 촉촉히 적셔준 틴탑과 위너의 마지막 무대가 있었는데. 오빠까지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정말 화려한 시즌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. 너가 영민인가? 어? 너가 민우지? 어, 아 네가 창민이지. 와와와 장. 애조 왜 나와 갑자기? 어, 외긴 시종에 간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. 정민 씨, 정민 씨한테 애조란 어떤 존재인가요? 오늘 끝나고 만나자. 병원이는요, 되게 활력소 같은 존재예요. 그렇다면 애조, 넌 어때? 트라이 아이스요. 어, 있을 땐 좋은데 없어지면 편하네요. 뭔 소리야? 누구한테 준 일 어떤 거죠? 지금 카메라 들고 있네요. 아, 너랑 인터뷰 못 하겠다 진짜. 국민님은 저런 소리가 나온다니. 너 왜? 이상하게? 이상하게? 무슨 소리야 또. 정민 씨 저런 소리세요? 아니 쉬운 거냐. 아 정민이 아직 안 돼요. 정민이 형 애조 형 거예요. 네, 누구 만나면 제가 만날 사람이 없어요. 세 사람의 특별한 우정 비긴즈가 응원할게.